군 당국이 어제 북한이 흘려보낸 대남전단 추정 물체 80여 개를 추가로 식별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현재도 일부 풍선이 공중에 떠 있거나 전국에서 대남 전단이 발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대겸 기자. 네, 청취부입니다. 네, 그러니까 접경 지역이 아닌 전국 곳곳에서도 대남전단 추정 물체가 발견되고 있다는 거죠? 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우리 쪽으로 날린 대남전단이 지금까지 90여 개로 식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직도 공중에 떠 있는 대남전단은 전국에서 발견되고 있다며 더 늘어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지난 밤사이 80여 개가 새로 발견된 겁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보이실 텐데요. 하얀색 풍선 밑으로 공기가 들어찬 비닐이 보이고요. 그 안으로 검은색 미상의 물질과 쓰레기로 추정되는 오물이 뒤섞여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참은 지금까지 확인한 결과 대남전단에는 주로 오물이 들어있었고, 발견된 대남전단을 오늘 오전 중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우리나라를 향해 내려보낸 대남전단이 지난밤 10여 개가 발견된 이후 숫자가 계속 늘고 있는 점으로 미뤄봐 앞으로 계속 내려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군은 북한에서 보낸 대남전단을 발견하면 곧바로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밤사이에는 강원과 경기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미상 물체가 식별되다가 바람을 타고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대남전단이 발견된 이후 일부 지자체에서는 긴급 알림까지 오면서 많은 시민이 밤새 불안을 겪었습니다. 전단 안에는 주로 오물이 발견되고 있지만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6일 국내 대북단체들의 전단 살포에 맞대응하겠다며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장들이 곧 살포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6년에도 풍선에 오물을 실어 날려보낸 전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아직도 공중에 떠 있는 대남전단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어제 자정 무렵에는 경기도와 수도권 일부 지역에 북한 대남전단이 뿌려졌다는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공습 위기 경보를 알리는 문구에 경보음까지 울리면서 한밤중에 많은 시민이 불안을 겪어야 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부장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의 대남전단으로 추정되는 미상물체가 식별됐다는 재난문자가 경기도와 수도권 일대에 발송된 건 어젯밤 11시 34분쯤. 영문으로 공습 위기 경보를 뜻하는 문구와 함께 요란한 경보음까지 울리면서 한밤중 많은 시민이 밤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군당국이 처음 관련 내용을 공지한 뒤 30분 가까이 지나서야 그것도 국가적 위급 상황일 때 발송되는 위급재난문자가 발송된 건데, 경찰과 소방은 물론 YTN에도 내용이 사실인지 대피해야 하는지 문의가 빗발치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경위를 따져봤습니다. 발송 주체인 경기도 민방위 통제소는 YTN 취재진에게 군당국이 강하게 요청해 문자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도 화장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군부대에서 강하게 요청을 해가지고. 특히 발송 당시 비행체의 정체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법상 위급재난문자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밤에 내용물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게 들어갈 수 있을지가 모르잖아요. 재난문자를 보낼 때 위급으로 보내게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딱 1년 전인 지난해 5월 31일 서울시가 경계경보 위급재난문자를 잘못 발령하면서 출근길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오발령 사태는 아니었지만 시민들은 또다시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북한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대남전단 풍선 목격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북한에서 날려보낸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풍선입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보입니다만 굉장히 크고요. 어떤 분들은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이제 사람 모양이기도 해서 놀라는 분들도 많았다 이런 얘기 있는데, 네. 대체로 오물이 들어있다고 했는데 어떤 것들이 좀 들어있는 것으로 더 추가로 추정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뭐 말씀하신 그 수준에서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뭐 90여 개가 수거가 됐고 80여 개가 지금 공중에 떠 있다고 그랬는데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북한의 이제 풍선 잔해 두엄이나 또는 그 분변으로 추정되는 오물도 담겨 있다. 뭐 이런 지금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결국 북한이
대남 심리전 측면에서 지금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만 어쨌든 대남 심리전을 지금 강하게 지금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발견된 풍선 개수가 90개가 넘는 상황인데 네네. 대규모입니다.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더라고요. 2016년에도 풍선에 오물 실어서 날렸었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오물과 함께 대남 전단을 뿌리는 이유, 의도가 뭡니까? 이것은 이제 뭐 우리 남측의 대북 전단 단체, 대북 전단을 뿌리는 단체들이 지금 몇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한 30만 장을 날려 보낸 걸로 지난 10일 날 날려 보낸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대응 형태로 북한이 지금 대남 전단을 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난 26일 날 국방성 북한 국방성에 담화가 있었습니다. 그 담화에서도 그 대남 전단을 살포할 것이다. 이것을 이미 예고를 했고요. 예. 결국 북한의 의도는 대남 심리전 측면이 있고 대북 전단을 날리는 것에 대한 반발 또 그 과정에서 앞으로 대북 전단을 못 보내게 하겠다. 그러니까 대북 전단을 지금 북측으로 날려보내는 대북 단체의 행동 자체를 아예 봉쇄시키겠다 이런 차원에서의 접근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북한의 그 전단이 대북 전단이 살포될 경우에 북한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과거에도 해왔고 예. 고사총으로 그래서 사격까지 한 적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북한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지금 불편하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으로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대남 전단을 함께 북한이 이제 맞대응한다는 것은 결국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대북 전단에 대한 불편함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이렇게 대남 심리전을 하는 건 어떤 이유인지 알겠는데요. 여기에 네네. 오물을 같이 실어서 보내는 이유가 어떤 걸까요?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심리적 충격을 좀 극대화시킨다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에서 아마 이런 대남 전단을 뿌리는 것에 대해서 북측에서 아마 북한 내부 주민들에게 이것을 상당히 그 선전 홍보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지금 남북 관계가 강대강의 대결 구도를 지금 형성하고 있고 전혀 지금 남북 관계 작동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불만 또는 북한 주민들에게 대남 적개심 뭐 또는 남측에 대한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오물을 담아서 지금 보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까지 대북 전단을 보냈을 때 북한에서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만 그 대응 전략으로 이 대남 그 전단을 그 보낸 것은 좀 흔치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가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하고 또 실패한 직후라는 점에 그 시기에 주목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것도 아마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번에 정찰위성 발사가 실패가 이제 바로 이제 어제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북한의 좀 부정적인 북한 내부의 부정적인 입장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상쇄시키고 그 분위기 자체를 좀 돌리는 그런 차원에서의 대남 심리전을 강하게 지금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북측에서 그 대남 전단을 이번 한 번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대남 전단 뿌리는 것이 상당 기간 남측을 향해서 대남 전단을 살포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그것은 결국 남측 내부의 그 갈등 또는 남남 갈등 또 남측 내부에서 불안감, 불안심리 뭐 이런 것들을 또 키우는 뭐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다양한 노림수를 갖고 지금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어젯밤 11시 반쯤이었습니다. 그때 네네. 위급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됐거든요. 이 문자 받고 네네. 놀란 분들도 많으셨는데 네네. 그런데 원래 대남 전단이 살포되는 경우 이렇게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합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그 밤늦게 그 대남 전단이 살포가 됐고 또 내용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처음에 파악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전화문자를 당국이 발송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빈틈없는 방어태세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뭐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 다만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좀 더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면서
그것을 위급 재난 문자를 발송을 하더라도 이제 그 그것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자칫 이제 이것이 지금 우리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더 키우는 그래서 사태의 본질보다는 좀 침소봉대해서 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는 이건 이제 북한이 노리는 측면이거든요. 예. 그런 것에 좀 우리가 휘말릴 수도 있는 뭐 이런 차원에서는 우리 당국이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주민들의 그 불안 심리를 더욱더 확대했던 측면이 그 위급 재난 문자 아래에 보면은 그 공습 위기 경보라는 그 영문이 같이 보내지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더욱더 놀란 분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습 위기 경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북한의 드론이 서울 시내까지 들어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국방당국이나 또 우리 당국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이런 부분들에 반응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번에 그 봉투 그러니까 비닐로 이제 추정된 이제 풍선들이 날아오는 그 과정에 좀 더 이제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우리 당국의 상당한 부담감 또는 그 과정에서 내용물이 뭔가에 대한 초기 대응과 관련돼서 우리 군 당국이나 우리 당국에서 굉장히 이 부분을 그 공습 위기 경보 상황까지도 좀 가정한 그런 접근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물론 국방 당국이나 이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가정하면서 이제 접근하는 것이 국방 당국의 논리이고 예.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공습 위기 경보라고 하는 것이 문구가 딱 들어가 버리니까. 국민들은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도 한밤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은 좀 더 그 객관적인 내용들을 파악한 다음에 그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순서다. 이런 점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을 했는데요. 여기 연설에서 네. 우리 군의 대응 훈련을 두고 강경한 발언을 했습니다. 정당한 위성 발사에 한국이 히스테리적 광기를 보인다. 용서 못할 불장난이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또 정찰 위성 실패했지만 더 분발하겠다. 이렇게 실패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결국 이제 북측에서 김정은 위원장 입장은 질책보다는 앞으로 계속 더 인공위성, 정찰위성 발사하겠다 이것에 지금 방점을 두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지금 군사 정찰위성 올해 한 서너 개 쏘겠다고 이미 공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실패가 있었지만 북한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그 정찰위성을 군사 정찰위성을 다시 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그것을 좀 더 그 뒷받침하는 것으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결국 분발이라고 하는 표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군사정찰위성을 쏴서 성공을 시키겠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리 국방당국이나 또 주변 국가들의 그 상당한 그 대응 태세 이 부분도 앞으로 좀 더 잘 갖춰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북한 대남전단 살포 소식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